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60mm, 충청과 호남, 경북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구 1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많게 20도 가까이도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0도, 대구도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원주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한국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